안녕하세요 여러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호주의 이머저머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5분 수사 호주정보의 이피디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신 유명한 호주 출신의 배우들이 헐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배우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토르 역의 크리스 엠스워스나 희대의 조커 연기를 펼친 후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다크나이트 조커 역의 히스레저, 그리고 영화는 다르지만 조커의 연인이자 미워할 수 없는 악당이 할리퀸을 찰떡같이 연기한 사랑스러운 배우 마고로비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호주 출신의 배우들이죠. 하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위에 언급된 호주 출신으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던 유명인사 이외에 알고 봤더니 호주 출신이었던 유명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인지도나 유명세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자들 냄새 물씬 풍기는 영화이자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로 출연해 전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트로이에서 트로이의 첫째 왕자이자 최고의 전사인 헥토르를 연기한 에릭 바나는 마치 다비드 조각상 같은 외모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것 같은 외모를 가진 그는 사실 1968년 멜번에서 태어난 호주 출신의 배우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코미디언으로 연기를 시작한 후에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글래디에이터를 감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호크 다운을 시작으로 많은 작품을 찍었고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진 그의 대표작으로는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한 시간여행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풍부한 연기력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헐리우드 대표 배우인 에릭 에저트는 분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본 적 있는데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는 디카프리오 주연의 위대한 개츠비에서 데이지의 남편이자 그녀를 두고 개츠비와 경쟁하는 톰 뷰캐넌 역을 맡았으며 Sit back and let Mr. Nobody from nowhere make love to your wife. 모세와 람세스의 아기를 다룬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에서 람세스 역을 맡아 엄청난 연기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Don't take this any further. What? Do not take this any further. Are you quite sure about that?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는 1974년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태어난 호주 출신의 배우입니다. 그는 또한 2019년 그의 출연작인 더 킹 헨리 프로모션차 한국을 찾은 후에 미국의 인기 토크쇼 제임스 고든쇼에 나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더불어 당시 개봉했던 기생충에 대해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외모와 걸맞게 명품 연기를 어느 작품을 만나도 100% 선보이는 케이트 블란쳇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모두 석권한 명실상관 호주가 낳은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입니다. 1969년 멜번 북동쪽에 위치한 아이바노에서 태어난 그녀는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했으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대표작으로는 요정의 요한 갈라드리의 역으로 나온 반지의 제왕, 브래드 피트와 호흡을 맞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최근에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의 누나이자 빌런인 헬라 역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그녀입니다. 그녀는 현재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로도 활동하는 등 많은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대중들에게 크게 사랑받는 배우로 손꼽힙니다. 1975년 남호주의 주도인 아들레이드에서 태어난 시아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하였으며 항상 긴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퍼포먼스를 하는 얼굴 없는 가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칩스리스, 샹글리에, 그리고 타이타늄 등의 수많은 곡을 히트시켰고 가수 리아나의 히트곡 다이아몬드 등도 작곡한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중 한 명입니다. 또한 그녀는 마돈나 이외에 유일하게 40대의 나이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을 배출한 여가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호주 사람인 배우와 가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호주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호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